안녕하세요. 오토캐드 12강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면 그리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면 두 개를 강의자가 직접 드로잉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드로잉을 시범하며 설명하면 지난번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그릴 도면은 이와 같은 도면 한 가지랑요. 두 번째 도면은 이와 같이 생긴 도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면은 오토캐드를 열어서 직접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 접근 막대로 가서 열기에 도면을 해서 열면 되겠죠. 도면 이건 네 번째 도면 실습이기 때문에 4-1을 열면 되겠습니다. 도면 보시면 목깎이 명령을 이용해 모서리를 깎아준다고 이렇게 도면의 주요 부분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도면 처음에 그리실 때맨 처음에 하는 게 도면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오토캐드가 익숙지 않아서 도면 그리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옛 속담에도 첫술에 배불르랴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도면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익숙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는 도면 그리기 연습을 제가 도면 그리는 거를 같이 따라하기를 해보시면 이 여러 개의 도면을 제가 그릴 거고요. 끝까지 40강까지 이루어진 그제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시고 똑같이 도면 따라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오토캐드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도면 그리기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강, 10강, 11강에서 도면을 제가 6개를 그렸는데요. 처음에 도면의 가장 큰 부위를 먼저 뭘 그릴지를 이제 먼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각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오토캐드 상으로 보는 거랑 파워포인트 상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나죠. 대략 모양이 컴퓨터 모양 비스무리한 그런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각형을 먼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렉탱글 이용해 가지고 그리기 도구 막대에 가셔서 사각형을 첫 번째 점을 지정해 주고요. 두 번째 점을 다시 하겠습니다. 좀 높이를 좀 맞춰서 좀 그릴게요. 첫 번째 도면 그다음에 이제 상대 좌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골뱅이를 치시고요. X 길이가 320이죠, 지금. 예, X 길이가 320이니까 320 쳐주시고 콤마 Y 길이는 다시 좀 뭔가 잘못됐네요. 골뱅이 치시고 X가 320, Y는 40입니다. 예. 320에 40으로 그렸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걷네요. 선을 120mm 길이를 갖는 선을 하나 그렸는데 그러기 앞서서 이 가운데 선을 먼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리기는 라인 L 스페이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어져 있네요. 직교 모드가 켜져 있으면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아니면 극좌표 추적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직교 극좌표 추적하기가 객체 스냅 일단은 도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 길이는 대략 제일 큰 원이 100mm니까 한120 정도 되게 선을 하나 반지름이 그거니까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깎이
하기 전에 이 사각형을 간격 띄우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분해를 시켜 보겠습니다. 분해 명령 explode 객체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치시면 분해가 됐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이기 때문에 120 라인에다 지금 그어놨죠, 지금 선을. 다시 120인지 확인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0이죠. 그러니까 이120 부분에 라인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의 길이는 왼쪽으로 100, 오른쪽으로 100. L 스페이스 치시고요. 여기서도 이쪽으로 100만큼 가고 L 스페이스 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으로 해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100만큼 가면 라인이 그려지겠죠. 그럼 이제 중심점을 찾았으니까 원을 세 개를 그리면 되겠죠. 작은 원부터 그려볼게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55네요. 그러면 C 스페이스 클릭하시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 55를 입력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원은 C 스페이스 치시고요. 75, 반지름이 75입니다. 세 번째 원은 반지름이 100이네요. C 스페이스 치셔도 되고, 그리기 패널에 원을 클릭하셔서 그리셔도 됩니다. 제가 단축키를 익숙히 하다 보니까 단축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시면 이 직접 그리기 패널에서 도형을 찾아서 그리기 하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이렇게 찾다가 이제 귀찮으면 저처럼 이제 원의 경우는 원의 영어가 서클이기 때문에 C 하고 엔터 치시면 원을 그릴 준비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라인이 두개 거져 있네요. 그러면 L 스페이스 치셔서 이 4분점에서 밑으로 하나 내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교차점은 X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 객체 스냅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것이죠. 객체 스냅의 교차점은 X로 되어 있다고, 4분점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고 이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L 스페이스 치셔서 4분점 다이아몬드로 나오는 것에서 밑에 교차점을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는 길이가 요 부분이 5mm고 요 부분이 5mm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렉탱글 치시고요.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그리시면 되겠어요.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X가 120 그리고 Y가 몇 미리죠? Y가 몇 미리라고 나와 있진 않네요. Y를 3mm로 한번 해볼까요? 3mm 같지는 않네요. 5mm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요. 지금 이쪽 Y 사각형의 Y 방향이 도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그리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Undo U 엔터를 치시고요. 사각형 렉탱글 클릭하시고 골뱅이 120 콤마 5를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무브 명령 지난번에 강의 때 배웠었죠. M 엔터 치시고 객체 선택해 주시고 엔터 치고 기준점을 밑에 부분을 잡아서 여기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따기 명령과 목깎이를 다 이용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지금 5mm니까
5mm로 한번 못따기를 먼저 할게요. 못따기는 다중 M을 엔터 치시고 거리를 5mm, D를 5mm, 두 번째 못따기도 5mm로 해서 조금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선택해 줘 볼게요. 이쪽 편도 다중으로 했으니까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해서 못 따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못 깎기를 이 부분 할 건데, 못 깎기는 여기는 R이 2고요. 이게 R3네요. 그러면 뭐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와서 못 따기를 못 깎기로 바꾸고, 또는 필렛 F라고 쳐주셔도 되죠. 다중 M을 선택해 주시고, 반지름 R을 3mm로 먼저 할게요. 3mm로 하면 이선두 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게 없어졌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언도 U 엔터 치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선으로 따로 연결 안 돼서 이게 없어진 거고요. 그게 없어지지 않게 선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이제 되겠죠? 그리고 다시 못깎이 클릭하고, 다중 M 엔터 치시고, 반지름 엔터 치시고, 3mm 그대로 놔두고, 아까 입력한 게 그대로 자료에 남아 있네요. 이렇게 하나 하고, 자꾸 이게 없어지네요. 없어지면 이걸 다시 신축해서 길이 방향으로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못깎기 선택해 주시고, R은 3mm로 다시 이렇게 두 개를, 네, 이렇게 했는데 또 가운데 부분을 살려줘야 되니까 이럴 땐 수정을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 거죠. L 스페이스 클릭하셔서 이쪽 선의 끝부터 이쪽 선의 끝까지 다시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3mm로 못 깎기를 했고, 이 부분은 2mm로 또못 깎기를 했네요. 그러면 못 깎기 선택해 주시고, 다중 M 엔터 R 엔터 2mm 해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리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으로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첫 번째 도형을 이렇게 그려 봐. 이게 뭐 치수가 크게 차이가 날것 같지 않기 때문에 치수 검증은 이번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로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면 도면이 있죠. 도면에 4-2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도면 실습 시간이기 때문에 4-1을 좀 전에 했고, 지금 4-2두 번째 도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각 박스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가로가 300mm이고 세로가 200mm인 사각 박스를 먼저 그릴게요. 골뱅이 치시고요. 300, 200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가운데 선을 그어줬네요. 가운데 선을 이렇게 그었죠. 가운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 85. 가운데 맞죠? 예. 그러면 L 스페이스 쳐서 중간점에서 선을 하나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시키겠습니다. EXPLODE 치시고 사각박스를 좀 하나 분해시키고요. 간격 띄우기를 해볼 텐데, 간격 띄우기는 여기 있죠.
부분이 40이니까 간격 띄우기 거리를 40을 먼저 지정해주고 간격 띄우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를 빠져나와서 간격 띄우기 거리를 이번에는 60을 해주고 간격 띄우기 잘 안되네요. 거리를 지정해주고 60만큼 간격 띄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홀을 이제 뚫어주기 위해서 또 간격 띄우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60만 원 한 선이 있네요. 그러면 L 스페이스 치셔서 아 L이 아니고 간격 띄우기죠. 죄송합니다. 간격 띄우기 선택해 주시고 60 아까 돼 있죠? 60만큼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85만큼 돼 있네요. 그러면 다시 이스케이프를 빠져나와서 간격 띄우기 선택해 주시고 85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주시고 80만큼 왔어요. 여기는 50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줬네요. 50이랑 100만큼 갈게요. 간격 띄우기 다시 선택해 주시고 거리를 50 엔터 치시고 간격 띄우기 하나 하고 다시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와서 간격 띄우기 100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을 반지름이 18인 원을 4개를 그렸네요. 이스케이프로 빠져나가고 C 스페이스 치시고 반지름이 18인 원을 그리고 C 스페이스 이걸 카피를 하나 그려서 카피를 해서 옮겨가도 되죠. 자기 편한 그리기 편한 스타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직접 키인해서 원 4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 길이가 55인 선이 있네요. 50 가로가 40이고 세로가 55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해 주시고 골뱅이 40, 55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무브를 시켜 보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해 주고 엔터 치신 다음에 기준점을 선택해서 기준점을 잘못 선택했네. 무브를 선택해주고 기준점을 요 중간점을 여기 선택해서 이 중간점이 여기가 되게 이렇게 무브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 객체 스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습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불필요하게 연장선이 긴 경우에는 이렇게 그립을 이용해서 연장선을 줄일 수도 있고요. 요 사이를 한번 잘라 볼게요. 요 사이 자르는 거는 브레이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BR 엔터 치시고 객체를 선택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선을 이렇게 잘라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은 브레이크의 약자인 BR 엔터 치시고 첫 번째 점이랑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잘라주시는 이 모양이랑 비슷하게 하려니까 이렇게 잘라 봤습니다. 네, 비슷하게 됐죠? 그 다음에는 요 길이가 지금 100mm네요. 100mm면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이네요. 그렇죠? 예. 100mm인 점을 얘를 분해시켜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익스플로드 이 사각박스를 분해시켜서 간격 띄우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를 올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 27.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 50에서 27.5를 빼면 22.5가 되겠네요. 그럼 간격 띄우기를 얼른 계산을 해야 되겠죠. 22.5를 해주고 여기서 이쪽으로 좀 올려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22.5만큼 이렇게 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를 이렇게 그리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호는 호 그리기 호의 시작점 끝점 반지름을 아는 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호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게 여기가 시작점이 되겠네요. 그럼 미리 항상 생각해 보고 그 시작점 끝점을 선택해 주라 그랬습니다. 반지름이 붓이 보이는 호를 하나 그려주고 반지름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야 되겠네. 이번에는 시작점이 여기가 돼서 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는 방향이 이쪽이죠. 네, 시작점 끝점을 잘 선택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선을 좀 제거하겠습니다. 이 라인은 필요 없는 선이죠. 예. 그리고 이 라인도 필요 없는 선이죠. 네. 다 그렸죠, 이제? 이제 한번 치수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수 검증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부분이 100mm, 그리고 이 부분이 55mm. 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200mm, 이 부분이 60mm, 이쪽 부분은 다시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5mm. 잘 그리고 있죠? 잘 그린 게 보이시죠?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이 좀 잘못 선택이 됐네요.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잘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mm.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는 아까 또 잘못 선택됐네. 300mm. 그리고 반지름만 하나만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여기가 반지름이죠. 아까 이게 18, 지름이 36이니까 반지름이 18이면 잘 됐네요. 그다음에 위에 부분에도 아직 치수를 매기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 하나랑 이쪽 부분 하나. 네, 이렇게 도면을 실습을 완벽하게 했네요.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하면 도면을 두 개를 그렸었고요. 렉탱글로 그린 후에 익스플로드 명령 분해해서 도면 그리면서 일단은 이번에도 분해 명령을 썼고요. 간격 띄우기를 많이 쓰게 되네요. 그렇죠? 간격 띄우기는 옵셋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분해는 명령어가 익스플로드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써먹은 게 렉탱글. 그다음에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렉탱글을 사각형을 그렸죠. 상대 좌표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골뱅이 좌표 x 좌표점 y 좌표점 이렇게 치시면 반대쪽 구석에 상대 좌표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못깎기를 했었고요. 못깎기는 사각깎기라서 둥그렇게 깎는 거라 그랬고, 못따기는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따는 걸 못따기라고. 못따기는 챔퍼였죠.
CHAMFER. 목각기는 F라고 써도 되고 플랫이라고 명령어를 넣어도 못깎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 이렇게 이용해서 간격뒤 이사 그리고 호 그리기를 시작 점 끝점 반지름 이용해서 호를 그렸네요. 예, 호 그리기. 이거는 아크죠. 이렇게 12강을 요점을 정리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